한국 진출 준비하는 거 아니세요? 진출까지는 아니지만 네. 이제 저희가 어떤 도전이죠. 기회 정말 네. 기회가 생겨서 네. 락의 본고장인 그러니까. 영국에서 더 부담되시지 콘서트, 않으세요? 네, 콘서트를 단독 콘서트를 하게 돼가지고 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걱정이 크죠. 누가 지금 크게 했어요? 정희 씨가 큰 이거 뭐예요? 가고 싶어거든요. 그렇죠. 네. 영국에 가는 느낌은 또 달라요? 다른 데랑 일본이랑 달라요. 아무래도 전 미국도 이번에 저희 미국 LA 투어 한번 했었는데 네. LA 한번 갔었을 때 네. LA 정말 LA 너무 좋았어요. 네. LA 근데 이번에 또 영국도 너무 기대가 돼요. 영국 민영이가 예전에 학창 시절에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몇 학년 때요? 네, 저 중학교 때. 그냥 여행으로? 네, 네 여행으로 네. 너무 좋다고 항상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네. 그 영국을 이렇게 넷이서 같이 간다니까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락의 본고장에 가서 하는 네. 그런 부담감으로 이 정용환 씨가 부담감이 확 있으시겠어요? 기존에 네. 있던 곡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 공연을 위해서? 네, 저희 노래들로 네, 하는데 네. 일단 그런 큐시트나 그런 공연 진행이나 네. 세트리스트 이런 것들이랑 일단 영어를 해야 돼서 네. 그게 좀 많이 걱정입니다. 워터. 아. 네. 1호는 일본에서 공연하실 때는 다 네 분 다 1호를 잘 하시죠? 네. 아, 뭐 잘하진 않는데 그냥 소통 아 네. 외워서 네. 소통 어느 정도는 이제 간단한 소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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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럼 영어는 이제 준비하셔야 돼요? 영어는 아직 얼리를이고요. 저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게? 저는 이제 곡과 곡 사이에 이제 얘기를 하고 네. 이제 팬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네. 음악이 아닌 말로도 소통을 해야 되는데 네. 영어를 잘 못하니까 네. 그게 좀 그래서 지금 따로 네 분이 뭐 영어 준비를 하신다든지 하는 거 있으세요? 지금 일단 영어 같은 거는 가사 같은 거는 일단 용호 형이 영어로 많이 지금까지 썼어요. 네. 그리고 뭐 노래 같은 건 그런데 이제 멘트 같은 거는 대신 각자 이제 하고 싶은 말들을 생각해서 네. 주위에 영어 잘하는 분들에게 저희 그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한테. 네. 그럼 영국 공연 걱정하시면서 별의별 아이디어 다 생각하실 네. 것 같아요. 외국 밴드 공연을 봤는데 멘트 없이 끝나고 땡큐 하고 다음 곡을 갔는데 왠지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저희가 그걸 한번 해봤었어요. 어디서? 그걸 한국에서 해봤었어요. 네. 한국에서. 그러면 한국에서 땡큐 이러고? 네. 감사합니다 하고 다음 곡 한 시간 반에 저희도 딱 끝났어요. 그래서 저희 네 명에서는 아 이게 공연이구나. 그래. 이게 화이트하다. 우리가 드디어 락 밴드가 된 거야. 이게 바로 밴드 공연의 약간의 그 그래 이 약간 허전한 거 여운을 남기면서 잘 끝냈어 하고 네. 이제 인터넷에서 켰는데 네. 난리가 난 거예요. 아, 폭발적이었어요. 폭발적이었어요. 정말 힘들게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CN블루 공연 본 건데 너무 허무하고. 아니, 심지어 다른 멤버들은 몇 마디 했었어요. 네. 저는 그날 공연 한 마디도 안 했었어요. 우리 네. 원칙을 지킨다. 뭐 종현이 나의 입도 열지 않는다. 일절 막 다른 사담을 나누진 않았어요. 네. 아, 그럼 원래 사담도 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네. 이렇게 네. 하면 네. 공연이 네. 얼마나 걸려요? 2시간 거의 2시간은 꼭 채우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1시간 반 했더니 팬들이 화가 났군요. 아, 그렇죠. 왜 지방에서까지 오려고. 왜 내가 공연을 보러 왔는데 왜 이렇게 짧게 하냐. 약간 그런 글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네. 그 전에는 2시간 했었는데 이번에는 네. 멘트가 좀 짧아지고 이렇게 빨리빨리 가다 보니까 네. 짧아지면서 그전 공연에서는 2시간 했다면서 네. 왜 1시간 반 했냐. 그런 글도 있고. 네. 난처했죠. 그래서 팬들한테 설명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그 다음 공연 다음날 공연 벌였었죠. 다음날 공연이 있었어요. 열심히 해서 바로 다음날. 네. 근데 그 다음날 공연을 또 이게 저희가 또 이제 뭔가를 보완을 해가지고 한 두 네. 시간 조금 넘겼던 것 같아요. 두 시간 네. 좀 넘기도록 했어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첫날 오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죄송하죠. 저희가 죄송한 네. 마음이. 근데 외국 밴드들이 한국에 왔을 때 공연 시간이 그렇게 길지 네, 않은 한 이유가 20분 40분. 네. 네. 별로 대화 안 하고 네. 음악만 하고 쫙 가서 그렇다면서요. 외국 밴드들이 공연을 했을 때는 외국에 와서 그렇게 말을 짧게 했었던 거구나. 네. 영국에서 본인의 나라를 하죠? 가면 굉장히 또 말은 열심히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아 원래 그렇구나. 이런 건데 외국이라서 그랬구나. 우리는 왜 한국에서 그랬을까. 그랬었던 거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이제 다음부터는 네. 뭐 한국 공연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네. 그냥 편하게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영국은 어떻게 하죠? 이제 지금 준비를 들어갔고요. 네. 얼마 전에 이제 큐시트도 완벽하게 짜고 네. 일단 그런 곡 순서 같은 건 정해졌는데 아직 네. 이제 일단 멘트라던가 이렇게 어떤 식으로 이어 곡과 곡 사이를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네. 아직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영국 공연장은 몇 석이에요? 2,000석 정도, 3,000석 정도. 3,000석. 네. 다, 다 꽉 차겠죠. 올해 전반부에는 연기를 많이 하셨는데 후반에는 앞으로 남은 기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샘블 활동과 연기에. 민혁이, 아, 정신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라마를 하겠지만 올 연말까지 지금 드라마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10월 달에 일본에서 투어도 있고요.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그럼 이제 이 하반기 계획은 공연. 공연과 네. 연기를 이렇게 병행해서 세 분은 또 연기하실 계획이 잡힌 게 있으세요? 한동안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네. 다시 본업으로 돌아와서 네. 저희 음악을 좀 더 보완해야죠. 당분간 음악에. 네. 네. 롤모델 있으세요? 그룹이나 밴드 중에? 저는 그쵸? 롤링스톤즈를 굉장히 롤링스톤즈처럼 저는 믹재거 그 보컬 믹재거를 보면 네.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나중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네. 관리도 열심히 하고 물론 이렇게 놀 때도 굉장히 잘 놀고 네. 약간 그런 록스타의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믹재거가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나이 들어서도 청바지에 흰셔츠 입고 흰셔츠만 입고 힘든데 그거 굉장히 멋있고 지금도 젊은 아티스트랑도 같이 교류도 하고 이런 네, 것들을 네. 보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이 네 분이 다 믹재거를 꿈꾸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네. 믹재거를 네. 저도 물론 롤링스톤 좋아하지만 네. 뭐 형도 마찬가지겠지만 본조비도 본조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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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을 수 있는 네. 네. 그럼 이종신 씨는 누굴 꿈꾸세요? 저는 그냥 뭐 누구보다는 이렇게 네 명의 같은 그룹의 일원이었으면 좋겠어요. 아 계속. 네. 네. 강민영 씨는. 저는 세광이었으면 좋겠어요. 뭐요? 세광이었으면 좋겠어요. 세광? 네. 드라마 캐릭터. 아 네. 저는 네. 좀 복합적이에요. 뭐 용왕 말처럼 진짜 오랜 할아버지 될 때까지 같이 밴드 하는 거 이런 모습을 봐서는 롤링스톤즈처럼 되고 싶고 음악적으로는 뭐 진짜. 약간 오아시스 같은 그런 노래 음악을 하는 밴드가 됐으면 좋겠고 되게 네. 많아요. 너무 많아서 네. 막 정하는 것보다는 네. 진짜 다 꿈꾸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 개인적으로 하면서 네. 또 네 명이 모였을 때는 CNBLUE라는 이름으로 네. 밴드 좋은 음악 하는 네. 그런 멋있는 네 명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드라마 보면서 되게 느꼈던 게 각자 따로 있으면 되게 멋있는 그런 신사잖아요. 네. 어딜 가나. 근데 모이기만 하면 어릴 때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정말 부러운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밖에 나가면 되게 어른스럽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네. 근데 여기 있으면 막내 그룹. 무방비 상태예요, 그냥. 아, 네. 가장 편하고. 그렇죠. 네. 그럼 CNBLUE가 올해는 이렇게 많이 활동을 했고 내년 아니면 5년 후. 5년 후쯤, 10년 후쯤은 어느 무대에서 어떻게 하고 싶다? 일단 제 어렸을 때부터 꿈이 약간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빌보드 차트에 올라서 뉴스에 나왔으면 좋겠네요. 국내 뉴스. 제가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진심이더라고요. 네, 진심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같이 도와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제 목표이기도 하고. 다른 두 분은 어떠세요? 저는 장난이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근데 네. 이제 계속 같이 지내고 그런 얘기 들었다 보니까 형이 원래 그 제 꿈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형이 꾸다 보니까 제 꿈이 꿈을 꾸다 이렇게 네. 그렇게 꿈을 꾸다 보니까 저도 같이 그 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정영환 씨의 꿈이었다가 CNBLUE 전체 우리의 꿈이 된 거네요. 그런 거 같아요. 이종신 씨도 그러세요? 네. 처음에 빌보드 차트 얘기했을 때는 어떠셨어요? 그거는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아 그래 아, 네. 그래 하자. 아, 꿈을 꿀 수 있지 뭐 네, 이거였어요? 꿈이야 뭐 이런. 근데 점점 이렇게 활동을 저희가 해갈수록 가능하겠다 그런 꿈을 같이 꾸죠. 예전에 처음 들었을 때는 그게 꿈이지 뭐 하고 이렇게 잡힐지 않을 것 같은 건데 이젠 잡힐 것 같으세요? 네 저는 빌보드 차트 중에서도 1위 지금 너무나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리더니까 네.
이렇게 몇 개년 계획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으세요? 5년 안에 진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년 안에 진입, 8년 안에 5위권. 5위권. 아, 10년 안에 3위권. 12년 만에 2위? 13년 하루 1위. 데일리 차트 이런 거. 네. 실시간 차트 이런 거. 네. 네 분이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예. 꼭 됐으면 좋겠네요. 예.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되실 것 같아요. 되면 여기 또 나오겠습니다. 오. 아까 12년이라고. 정말 즐거운 대화였고요. 12년 후에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하신 후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아, 12년 후에 꼭. 야, 이 너무 빠졌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마워요라는 곡 바로 들려드릴게요. 나를 보면서 웃어요. 끝에 그 사랑이 고마워요. 사랑한단 말은 안 해도 나는 느낄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 사랑 변치 않아요. 그대가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그대 사랑 잊지 않을게요.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난 행복할 수 있어요. 그대 사랑 너무 고마워요. 그대 사랑 잊지 않을게요.